안녕하세요, 송아르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상화폐 하면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죠.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시세는 1비트코인당 7천만 원을 넘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처음부터 이렇게 비싸지는 않았죠. 내가 처음에 비트코인을 접했을 때만 해도 2013년, 14년 정도 됐었는데 그때가 70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7천만 원을 넘었었으니까 10,000% 올랐죠. 100배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비트코인을 접했을 때만 해도 이거 뭐 노름제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실생활에 사용이 되고 있고, 또한 팬데믹과 같은 대재앙이 왔을 때는 디지털 골드의 역할을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해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처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가상화폐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고, 비트코인처럼 발전할 수 있는 화폐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되겠죠. 지난번 올려드린 파이코인이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이고요. 오늘 올려드릴 비코인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참여 중인 무료 채굴 코인입니다. 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비를 사용하는 비코인입니다. 비코인은 2020년도 12월 달에 마이닝이 들어갔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벌써 1,0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채굴 작업에 참여 중입니다. 비코인 역시 블록체인 기반을 둔 가상화폐입니다.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 채굴 방식이고요. 하루에 한 번의 터치로 자동 채굴이 이루어집니다. 역시 가입 시에는 추천인이 필요합니다. 비코인의 상장 예정 시기는 2022년도 3분기에 계획했었는데, 현재 참여 인원과 유입되는 속도로 봐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상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앱을 다운받고 인증받는 단계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파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검색은 비 네트워크로 해주시고요. 아이폰에서는 영어로 BEE 네트워크라고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운을 다 받은 다음 열기까지 해줍니다. 다운을 받고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접속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자, 그럼 전화번호 인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선택한 다음 국가번호 82번 코리아 확인하시고요. 선택해주시면 이렇게 전화번호 입력하는 란이 뜹니다. 전화번호 입력 시 앞에 010에 0은 빼고 10으로 시작하여 뒷자리 8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밑에 SMS 보내기를 합니다. 인증번호가 날아오면 인증번호를 적은 후에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당신의 계정을 설정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상단에 이름을 기재하실 때는 여권 이름을 기재를 해주시고요. 본인의 여권 이름에 들어갈 철자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여권 이름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여권 이름이라고 검색한 다음에 한글 이름을 입력을 하면 여권에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영어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출력된 영문명을 이름 기재란에 적어주시고요. 밑에 칸에는 본인이 추천 코드로 활용할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 단계에 누가 당신을 추천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추천인 KYH122 적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채굴해주세요 라고 뜹니다. 여기를 클릭해주면 자동 채굴은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번 클릭으로 전화기가 꺼져 있어도 자동 채굴은 진행이 됩니다. 추가 25%를 받으라고 메시지가 있는데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다른 분에게 공유할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지인들에게 공유하여 다른 분을 추천하면 본인에게 추가로 25%의 코인을 더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이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비코인의 가입과 채굴을 위한 스타트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업계 1위와 2위를 할 수 있는 파이코인과 비코인의 채굴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인원과 유입되는 인원의 속도를 봤을 때 이미 이 두 개의 프로젝트는 자체 네트워크의 생태계가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무조건 성공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가상화폐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초창기 비트코인의 성장 과정을 답습해보면 그때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는 단계에 이르렀고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으며 제도권도 이를 수용하고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디든지 사람이 몰리면 장은 서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채굴을 하게 되면 채굴 속도는 그만큼 반감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채굴 작업에 탑승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